7과 탑픽 시간입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수급 포인트 어떤 게 되겠습니까?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수급 포인트는 외국인으로 가겠습니다. 중기적으로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종목에 대한 최근 시장 영향력 중에서 종목에 대한 영향력은 역시 기관이 최고죠. 그들이 갑입니다. 기관이 사는 종목, 특히 주식권 같은 경우가 사는 종목과 버리는 종목의 주가 흐름은 아주 극단적인 어떤 면을 보이죠. 변동성을 보이는데, 일단 물론 이게 그 기관들이 사는 종목의 수익률 좋다. 그거가 꼭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꾸 비싼 가격에 점점 평균 단가가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일치는 하겠지만은 100%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상승률이 좋을 뿐이다. 그들이 이제 얼마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간에 종목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독보적입니다. 그 정도의 영향을 보이는데 특히나 이제 지금 장 전체 분위기를 보면은 최근 느끼시겠지만은 벌써 연말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도 조금 한산한 것 같고 종목들은 윈도 드레싱 분위기가 물씬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게 기관들이 만들고 있는 분위기가 되겠고. 자, 종목에 대한 영향력은 커졌지만은 어떤 시장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기관의 매매는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결란적인 요인에 가깝습니다. 시장이 가는 듯 하다가 다시 하락하고 또 하락한 듯 하다가 다시 오르고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건 상당수 기관의 수급 쏠림이 아마 그런 착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시장, 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1900포인트에 묶여있는 상황이고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것, 벗길 수 있는 수급은 분명히 외국인밖에 없다. 아직도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참 아쉬운 부분은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약간 급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급등이 나왔고 거래가 좀 덜 실린 게 아쉬웠지만은 급등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재정 절벽에 대한 어떤 악재에서 조금 벗어나는 듯한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좀 화끈하지가 못하죠. 지금 한 280억, 29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뜨뜻 미지근하다는 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마 글로벌 상황에 관련해서는 가장 밝은 게 외국인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을 못하고요. 이들이 강하게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역시 좀 많이 아쉽다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 외국인 매수세가 제대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지금 어떤 구도 기관 수급에 휘둘리는 장세는 당분간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기관들의 플레이는 IT 플레이, IT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 IT 부품주까지 해서 그 라인만 지금 훑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외국인의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8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 외국인, 오늘은 순매수로 돌아섰는데 매수 규모에서는 큰 의미를 찾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업종별로 보자면 특이 사항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양은 좀 아쉽지만은 직적으로 보면은 약간 좀 변화의 조짐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오늘 업종별로 본다 그러면 전체 많지는 않지만은 금융 제약 매도가 나오고 있고 전기전자 철강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매수 종목을 보니까 오랜만에 들어온 종목이 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이죠. 삼성전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IT 대표주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가 대표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 전체로 볼 때도 비중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는 항상 의미를 좀 둬야 되죠. 오랜만에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이게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사기 위한 포석인지 모르겠지만은 외국인의 매수는 상당히 좀 삼성전자에 대한 특징적이다. 혹시나 삼성전자의 독주 가능성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좀 의미가 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기타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 또 현대차 같은 종목이 들어오고 있고 가온랜드 GS 건설 들어오고 있지만은 전체 금액으로 볼 때는 아직은 좀 오후 가봐야 되겠지만 많이 아쉽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는 상당히 좀 특징적으로 보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관 매매의 특징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기관들은 좀 IT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IT 플레이와 또 낙폭 과대주에 대한 어떤 또 그런 매수세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 증시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 같기도 한데 운수 장비, 금융, 화학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전기전자, 전기가스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종목으로 보더라도 아직도 역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조정받고 바로 올라오죠. 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매수 상단에 올려놓고 있고 반면에 이제 현대중공업, GS 건설, NHN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주죠. 해서 기관은 지금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IT와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IT 쪽으로 양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낙폭 과대주는 기관의 관심을 또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예, 뭐 어제 뭐 비슷한 전략이죠. 일단 낙폭 과대주에 대한 반등 구간에 들어온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낙폭 과대주가 되겠고, 중기를 볼 때는 아직은 IT가 될것 같습니다. 전기 전자주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수급 토픽주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주 중에서 그나마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계절성 있는 종목이죠. LG 패션이 되겠는데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적자가 나왔어요. 근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보통 전체 1년간의 흐름을 놓고 볼때 매출액의 10%도 안 되는 부분이죠. 상당히 미미하지만은 적자가 나왔었고, 이 부분 같은 경우 크게 쇼크로 받아들여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4분기에 매출이 전체 실적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죠. 왜냐하면 날씨 자체가 굉장히 추워지는 동절기에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죠. 중국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은 그보다도 당장 동절기에 대한 기대감이,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최근에 어떤 쇼크도 나왔지, 실적 쇼크도 있지만은 기관 매수세는 여전히 이어지더라고 본다 그러면은 중기적으로 볼때 LG 패션은 충분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